네,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한분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누가 불편하세요? 제가 불편하거든요. 네, 키 몸무게 연세는요? 예, 키는 158이고, 네. 48살이고요. 예.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58이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연결해 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 지금 이렇게 가슴이 막 답답하면서 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르세요, 답답한 게? 목까지 차오르면서 네. 지금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숨쉬기가 막 불편하면서 이렇게 현기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어지럽기도 하시고. 근데 어지러움은 잠시, 잠깐, 자주 그런 게 아니고, 예. 잠깐 하면서, 저기, 식은땀도 가끔 이렇게 나오면서. 열이 훅 오르면서 나나요? 식은땀이?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목이, 지금도 목이 이렇게 잠기거든요. 목에 잡다하게 차오르면서? 네, 목이, 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주는 아닌데, 예, 한 번씩 하세요? 네. 네. 어머님 몇 남매 두셨습니까? 이남매. 이남매? 네. 예. 전에 뭐 크게 수술하시거나? 전혀, 뭐, 아프고 막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지가 한달 정도 됐거든요. 얼마 되진 않으셨네요? 네. 네. 지금 네 식구 사시는가요? 집에 네. 그러면? 네. 주부 일만 하세요? 아니면 바깥 활동을 하십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어머님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오시는 여성분들이 40대 후반에 많습니다. 이제 폐경을 앞뒀을 때, 아니면 폐경된 얼마 된 후에, 근데 그것도요, 예. 한 달에 두번 하면서 양도 많고 이러거든요. 아직도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한 달에 두 번을 하신다고요? 예. 두번 하는 때가 많아요. 언제부터 두번 하셨죠? 그거를?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죠? 네. 원래 월경 생리라는 것은 28일 주기로 네.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한 달에 두번 하거나 간혹은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생리 주기가 28일이 아닌 것을 한방에서는 불편한 증상으로 봅니다. 그거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병으로 보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지금 1년 전부터 생리를 한 달에 두번 한다는 것은 자궁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건데요. 근데 꼭한 달에 두 번도 아니고, 어느 때는 20일 걸릴 때도 있고, 또 25일 이렇게 계속 할 때도 있고, 막. 그럼 조금 빨라지시는 네, 경향이네요. 그죠? 빨라지는 네. 경우에. 이렇게 빨라지시는 경향은 뭐냐면은 네. 몸에 자궁이나 몸에 열이 있으면은 생리가 빨라지게 돼 있고요. 예. 몸이 차가워지면은 생리가 늦어집니다. 아. 근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일종의 신경성 증상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 갱년기 연령에 접어들기 전에 예. 열이 훅 나면서 이렇게 땀이 나고 네.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까지 차오르고 예. 숨쉬기가 불편하고 이렇게 가슴 쪽으로 답답한 증상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화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네. 일종의 화가 있어서 대부분은 섬세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여성일 가능성이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부 생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하시던가 사회활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시는 거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그거를 해소를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담화라고 합니다, 한방에서. 담화를 꺼주면서 갱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자궁을 보충해주는 이제 한약을 쓰게 되는데요. 담화와 자궁을 겸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사회생활과 바깥 활동을 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리가 한 달에 두번 또는 20일 한번 이렇게 빨라진다는 것은 자궁에 뭔가 좀 변화가 오고 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되면은 자꾸 가라앉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자궁 쪽을 치료하되 담화를 끄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두 가지를 겸해서 치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 참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은 잘 처방이 돼서 치료가 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40대 후반, 50대 초반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냥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몸이 좀 조절이 잘 안 되면은요. 이제 나중에 60대, 70대 노후에요. 뼈나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자는 폐경 전후로 건강 관리가 그 후 향후에 노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생에서 두 번의 중요한 때가 있는데요. 출산을 하고 났을 때, 그때 평생 건강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산후풍이나 이렇게 산후조리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생에 두 번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출산 후에, 두 번째는 이제 폐경이 되면서 생리가 끊어질 무렵에, 그때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머님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건강하게 그런대로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도 목에 이렇게 한번 하시는데, 예, 갱년기 접어들기 전에 관리를 해서 노년의 건강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예. 네. 자, 많은 궁금한 점이 풀리셨길 바라고요. 네네.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